그럼 이제 한번 배 크기를 측정을 하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면서 한번 배 지금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과가 올라오고 있는지 이런 것들 주의 깊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너무 작은 것들은 제가 한번 재볼 겁니다. 자, 이것도 지금 9cm는 넘네요. 자, 10cm 넘고요. 일단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오늘이 8월 31일 됐습니다. 인공수분과 만개일로부터 151일째 되는 날이고요. 여러분들 배는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며칠 동안 계속해서 비가 내렸습니다. 가을 장마라고 해서 비가 내렸죠. 13cm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의 적산온도, 그러니까 오늘까지, 어제까지, 30일까지의 저희 여기 금천면 적산온도를 확인해 보니까 3300도가 드디어 넘었습니다. 네, 3300도. 자,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물론 아시겠지만, 배를 만약에 내가 저장배를 사용하겠다. 저장용으로 배를 키우고 있다. 그러면 적산온도 3480도 플러스 마이너스 50도 사이에서 배를 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배를 바로 내겠다 그러면 3605도가 넘은 시점에서 배를 수확하시고 따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지금 8.6cm예요. 그럼 이제 오늘로서 남은 날짜가 며칠이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가족끼리 하다 보니까 배를 하루 이틀 만에 왕창 다 따내릴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저희 이제 창고 어제 제가 이제 등 교체하는 것도 영상 올려드렸는데 영상 어제 편집하면서 느낀 게 조금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촬영이 제가 혼자 하다 보니까 제 원어는 앵글이 잘 안 나와서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그 실제 작업하는 거는 딱 하나만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이제 완료된 모습만 보여드렸는데 사실은 이제 그 하나하나씩 이렇게 촬영이 잘 됐다면 조금 더 많이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하면서 설명을 좀 했었거든요.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들어가 있지 않아서 사실 좀 섭섭한 마음이 있어서 어쨌든 1인 유튜버의 한계라 저는 그 부분은 좀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그 저희 작업장이 약간 공간이 비좁다 보니까 배를 한 번에 다 따놓고 예건을 시켜서 내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의 오늘 따면 내일 나간다. 오늘 딴 것도 오늘 나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 조금 따놓는 이런 배들은 예건을 제가 좀 충분히 할 수 있는 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따놓는 배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이제 큰 배들만 따죠. 올해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배가 많이 달리지 못했기 때문에 배가 좀 크고 젓갈을 좀 잘해서 그런지 그러다 보니까 큰 배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를 좀 초반에 따야 되는 경우가 생겼어요. 왜냐면 5가 이상 올라가게 되면 저희가 배를 판매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 20일 정도부터 이렇게 아주 5가가 될 만한 것들 이런 것들을 미리 6가일 때 미리 따서 예건을 충분히 시켜서 이제 보내드리는 형태로 진행이 됐는데 올해는 아직 한 번도 배를 따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희 영상 촬영하다 보면 저기 이제 그 테이블 같은데 파란색 테이블에 배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땅에 떨어진 배들 그리고 이제 다니다 보면 고른 게 있어요. 골랐어 이게? 왜 두 개가 붙어 있어? 하나 따? 그 하나가 떨어져? 그럼 고른 거 회수. 고른 배들 갖다 놓은 겁니다. 그래서 예건 자동적으로 예건을 지금 하는 거예요. 자연 예건을 하고 거기 한 일주일 정도 열흘 정도 놔두면
이제 떨어져서 깨져서 썩은 것들은, 못 쓰는 것들은, 그런 것들은 이제 다 벌써 불러버려요. 그런 거는 전량 다 폐기가 되는 거고, 그리고 살아남았다. 이제 그 살아남은 것들은 이제 저희가 먹으려고, 좋은 창고에 넣어놓고서 저희가 1년 내내 먹는 배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거 모아가지고 판매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희가 그런 모험을 할 이유가 없는 게, 배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배들이 다 이제 뭐 육과 이렇게 7과 이렇게 되는 배들이 아닌 것들도 있어요. 저희가 직거래로 나가는 것들은 6, 7, 8과 나가게 되죠. 경매장에 나가는 것들은 이제 9, 10, 11, 12과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포지션이 9cm.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오늘 날짜로 이제 몇 cm짜리 배를 남겨야 되느냐. 지금 제가 추이를 봤을 때 일단 저희가 배를 한번 따면은 이제 달라질 거예요. 배를 한번 따 내리면 나머지 배가 이제 진짜 0.1cm씩 클 수도 있습니다. 이전에는 그렇게 커 왔었거든요. 배를 그만큼 따 내렸기 때문에. 근데 지금 배를 안 때리고 그대로 안 떼어내고 그대로 놔두니까 얘들이 크는 게 작년만치는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배가 이제 좀 달린 데는 많이 달리고, 물론 안 달린 데는 안 달렸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안 달린 데는 배가 지금 대부분이 다 이렇게 커요. 여기 지금 저온 피를 입어서 배가 많이 안 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 보면 다 빵빵합니다. 배가 아직도 저희가 마지막 출하 시기까지 24일이 남은, 오늘 날짜까지 계산해서 24일이 남은 이 상태인데 저렇게 크다. 그거는 지금 24일 후에는 더 커져서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배들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 이제 물렀죠. 물러서 이거 따줘야 됩니다. 물러버렸어요. 아마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생각을 가만히 해보니까 복숭아 순나방 피해가 맞는 것 같아요. 복숭아 순나방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요거 지금 보면 이렇게 제가 꼈습니다. 꼈어요. 요거 색깔이 이렇게 지금 안 좋아요. 근데 요거 놔둘 겁니다. 아이고 떨어졌네. 떨어졌으니까 이런 거는 가져가서 우리 먹는 배로. 엄청 큽니다. 배 생각보다 커요. 이거 지금 물이 또 이렇게 이런 데다가 달면 안 되는데 달다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아직 이게 나무가 안착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나무가 안착이 되면 그때는 이런 배들은 안 달게 될 테지만, 지금 보시면 12.2cm입니다. 그러면 9과가 넘은 배예요. 9과. 이건 이제 경매장 나갈 수 있는 배입니다. 약간 색깔만 좋다면 경매장에 모셔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뭐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배는 딸 건 아니었는데 사실 떨어져서. 자, 그래서 이제 23일이 남은 현재 시점에서 0.1cm씩 커준다고 한다면 당연히 2.3cm까지는 클 수 있기 때문에 배를 2.3cm 기준에 맞춰서 당겨놔야겠죠. 근데 지금 봤을 때는, 지금 당장 봤을 때는 그렇게 못 클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이것도 한 9cm 정도 됩니다. 9cm 되는데, 지금 오늘 보니까 한 이틀에 0.1cm 그런 것 같아요. 이틀에. 그러니까 이제 10일이면은 0.5cm. 간당간당 합니다. 0.5cm도. 예.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태로 봤을 때 배를 안 따고 놔둔다면 0.5cm 정도밖에는 크지 않겠다. 이틀에. 0.05cm. 네, 죄송합니다. 0.05cm. 그러면 1일에 0.025cm가 크는 거죠. 0.025cm. 네. 그죠? 그러니까 지금 4분의 1 정도밖에 배가 지금 못 크고 있다. 크기가. 그 상태에서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일단은 뭐 날이 좋아야겠지만 일단 뭐 비가 예보가 지금 계속 돼 있고요. 그렇다던 치더라도 배를 좀 따내리면 충분히 배가 커 올라올 겁니다. 충분히. 그러면 이제 몇 과를 따야 되느냐? 몇 과를 따야 되는지 먼저 말씀드리고, 꼬다마는 몇 cm를 남겨놔야 될까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배를 따겠다는 목표가 생겼다. 그러니까 결정을 했다. 그게 오늘이다. 왜냐면 내일은 비가 또 예보가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오늘은 비가 없어요, 이제. 비가 없는 걸로 돼 있는데, 오늘 보고, 오늘 오전 내내 놔두고, 한 오후에, 오후부터, 만약에 배를 딴다, 라고 하면, 배를 딴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 내일 날짜부터 23일 남은 시점이니까, 충분히 이제 어느 정도 배가 커지지 않을까. 물론 비가 오더라도 말이죠. 그러면 이제 뭐 몇 과를 딸 것이냐, 몇 과까지 따야 될 것이냐, 그럼 이제 여기서 정해야 되는데, 일단 저라면은, 일단은 8과까지만 지금 따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8과 이상으로 따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자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잘 보여야 될 텐데요. 자, 여기 보십시오. 자, 여기가 11과입니다. 여기가 10과. 9과, 8과. 그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되면은, 9과도 나온다고 그랬죠? 9과도. 그러면은, 12에서 한 요 정도. 12.2cm를 딱 잡아놓고, 12.2cm 이상 되는 걸 따내는 겁니다. 8과부터 다 따내리는 거죠. 어차피 6, 7, 8과가 다 직거래로 나갈 거기 때문에, 이렇게 따는 겁니다. 이렇게 따고서 몇 컨테이너나 나오는지 보는 겁니다. 컨테이너, 수로 생각하는 거죠. 저희가, 추석 때, 구정 때 합쳐서, 추석 때만 한 200상자 정도 해서 300상자 사이가 나가요. 직거래로. 그러면은 구정 때는 조금 적게 나간다고 봤을 때, 한 500상자, 400상자에서 500상자 정도, 나와야 돼요. 올해는 이제 구정 장사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근데 이제 구정 때는, 그렇게 크지 않아도 됩니다. 왜? 배가 그때는 맛있기 때문이죠. 저희가 제일 마지막에 따는 배도 어쨌든 간에 23일 날 따기 때문에 그때 되면 충분히 3480도 플러스 마이너스 50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뭐 크게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뭐 큰 걸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큰 배만 남겨놓기 위해서 조금 더 키워주는 게 좋기는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12.7cm 이상 되는 배를 먼저 따서 배 크기가 배의 개수가 얼마 나오는지 한 컨테이너당 두 박스가 안 나옵니다. 두 박스가 안 나오고 1.5박스 나와요. 1.5박스 누수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1.5박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컨테이너 하나에 1.5박스, 10개면 10.5박스, 그러면 100개면 100.5박스, 그죠? 그러면 500개면 컨테이너 박스가 한 몇 개 정도 나와야 될지를 한번 계산해 보면 되겠죠. 그러면 컨테이너가 만약에 제가 15kg 컨테이너 박스에 1.5박스 정도 나온다고 했을 때, 그러면 저희가 한 400박스나 500박스 정도 필요하다. 500박스 정도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박스로 그러면은 컨테이너로는 한 350개, 350개 정도는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돼요. 400개가 나오면 800개니까 아니 250개, 250개면은 250개에서 300개 정도 컨테이너 박스로 한 300개 정도 나오면 될 것 같네요. 300개 정도 나오면 대략 한 400에서 500 상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안 나온다 만약에 안 나온다 그러면 그렇게 따고 놔두는 거고요. 만약에 그만큼 나온다, 한 300 컨테이너 정도 나왔다. 그러면 이제 구가도 따야죠.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직거래용만 준비해 놓으면, 큰 배는, 8과 이상 직거래용만 준비해 놓으면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경매장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만 계산하면 또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뭐냐면, 만약에, 6, 7, 8과를 땄는데, 100 컨테이너도 안 돼. 50 컨테이너도 안 돼. 걸려있는 게 많아. 그러면 배는 더 안 크겠죠. 기존에 있는 배들이 안 클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어? 국가까지도 따낼 것이냐? 아니면 국가를 남겨놓을 것이냐? 어? 그냥 8과까지는 이 되는 물량까지만 처리하고 9과까지 저희가 배를 팔 것이냐? 요거를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시점이 되는 겁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어쨌든 간에 직거래만 하는 게 아니라 경매장에도 운영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농가에서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될 문제예요. 그리고 또 우리 고객님들 중에 유가 측의 팔가를 선호하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실 국가 식과 원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도 꽤 됩니다. 그래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려고 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300 상자 정도에서 400 상자 정도, 400에서 500 상자 정도, 추석하고 구정 포함해서 400에서 500 상자 정도만, 만들려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조금 많은 경우가 될 수도 있어요. 안 나갈 수도 있잖아요, 구정 때. 그래서 구정 때는 달라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제 남겨놓으려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수치상, 내가 생각하고 있는 수치상 이 정도일 뿐이지, 꼭 이게, 이거 정확하게 딱 남기겠다, 이런 거는 아닙니다. 대략 우리가 200상자에서 300상자 정도 나가니까 추석 때, 구정 포함하면은 한 400에서 500상자 정도 남기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 이제, 그건, 작년까지는 구정장사를 안 했기 때문에, 이제 구정장사를 아버지께서, 구정에도 좀 직거래 손님들께서 배를 원하시니까, 좀 팔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제가 이제 생각한 부분이 이제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6, 7, 8과까지는, 8과까지는 어차피, 만들어졌으니까, 그리고 지금 3,300도가 넘었기 때문에, 물론 3,480도, 180도 정도가 모자랍니다. 근데 그건 어차피 지금 따서, 이후에 한 20여일 동안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한 열흘에서 길게는 2주까지도 제가 예건을 하거든요. 그냥 어차피 추석 때 다 출하가 될 거기 때문에 굳이 얘를 빨리 저온 저장고에 넣을 필요가 없어요. 네. 저온 저장고에 안 넣는 게 저희는 더 좋고요. 왜냐면 그 일이거든요. 넣다 뺐다 하는 게. 또 예건도 해야 되고. 나와서도 또 얘네 또 그 차가운 걸 또 다시 온도를 내려가지고 살살 내려가지고 올려가지고 또 내야 되고 하다 보면 날짜가 안 맞아요. 날짜가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관할 때는 온도를 많이 내리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작업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하는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저희는 추석 때 다 나갈 거기 때문에 제가 그리고 이제 추석 때 안 나가는 구정용 물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따로 이제 저장고에 계속 유지가 돼서 들어가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제 가능하면 상온 저장해서 이제 내보내는 형태로 그래서 정 안 되면 날짜가 좀 많이 나왔다 싶으면 올해 같은 경우죠. 같은 경우라면은 이제 저온 저장고에 넣었다가 이제 빼는 형태로 이렇게 작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저희는 이제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딸지 안 딸지는 아직 결정을 못했어요. 제가 일단 오늘 일단은 컨테이너 박스를 좀 밖으로 내 보내놓을 예정입니다. 네. 그 작업도 좀 해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내가 언제든지 따고 싶을 때 바로 딸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작업을 좀 해야 될 것 같기는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몇 센치를 남겨놓을 것이냐. 이제 이거는 이제 이거랑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배를 오늘 딸 것이냐, 내일 딸 것이냐, 오늘 내일 중으로 딸 것이냐 안 딸 것이냐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귀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내일 중으로 만약에 8과 이상 따겠다, 제가 따겠다는 마음 먹었다고 한다면 앞으로 그러면 내일까지 딴다고 했을 때 22일. 내일 1일이니까요. 22일이 나왔다고 했을 때 0.1cm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0.25cm보다는 0.025cm보다는 0.025cm보다는 분명히 하루에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0.1cm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0.07cm나 0.08cm 정도까지만 커주더라도 충분히 20일이면은 한 1.4cm, 5cm까지는 클 수 있지 않을까, 20일이면.
1.5cm 정도까지만 클 수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 자르고요. 제가 12과가 여기죠. 10과가 여기입니다. 여기 13과가 13과가 10cm죠. 근데 10cm보다 좀 커야 되죠. 근데 일단 긴 잡는 건 10cm를 잡고요. 그러면은 내일 땄을 때 내일의 배 크기는 몇 cm 해야 되냐? 1.5cm 정도 클 수 있다라고 보면 제가 배를 땄을 때 20일 남았지만 20일로 정리해서 1.5cm 정도 클 수 있을 것 같다. 배를 좀 많이 따내려서 그렇다고 한다면 1.5cm로 잡았을 때 8.5cm면은 10cm가 되겠죠. 그죠? 8.5cm 이상이면 10cm가 됩니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배를 딴다, 오늘 내일 중에 딴다라고 하면 8.5cm 이상의 배를 남겨놓고 다 따버리면 됩니다. 꼬다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5cm는 다 넘어요. 8.5cm는 다 넘습니다. 제가 못 찾은 거 빼고는. 그러니까 그만큼 없다는 거죠. 8.5cm 이하가 그만큼 없다는 겁니다. 안 보인다는 건. 그렇기 때문에 굳이 꼬다마는 안 따도 되겠지만, 제가 이제 배를 이제 따면서 이제 보면은 작은 배들이 보여요? 작은 배들이 보인다? 이런 거 한번 재볼까요? 이런 거? 이게 좀, 요런 것도 지금 보면은 10cm가 넘죠. 작아 보여요. 봉지가 빵빵하지 않아서 작아 보이지만,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요거는 좀 작네요, 지금. 요거는 지금 제가 약간 비스듬하게 재고 있는데, 8.4cm 정도 됩니다. 근데 오늘 딸 거 아니니까, 내일 딴다고 했을 때, 내일 기준으로 해서 얘가 8.5cm 이상만 되면 되는 거니까, 얘도, 희망은 있습니다. 하지만, 안 클 수도 있죠. 근데 어차피 저런 것들은 결국 떨어져 나갑니다. 언제? 제가 배를 한 번만 타고 마는 게 아니고, 계속 배를 따러 다니기 때문이죠. 다니면서, 하루하루 날짜가 지남으로 인해서, 배 크기를 잽니다. 배 크기를 재보고, 배가 작아? 그러면 따야지. 얘는 안 크네? 그럼 따야지. 그래야 다른 배들이 올라올 거고. 그리고 이제 배를 제가 여기도 지금 8.5cm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작다고 보여지지만 실제 크기는 맞출 수는 있어요. 8.5cm 이상. 거의 대부분이 다 8.5cm 이상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약간 빵빵하지 않은 이런 배들도 10cm가 아마 넘을 겁니다. 넘죠. 10.5cm면은 12과라고 말씀드렸죠? 이거 12과 팔아먹을 수 있습니다. 내일 모레라도. 내일 모레는 안 되겠구나. 9월 5일날 나갈 때 이것도 따면은 12과로 나갈 수 있는 배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놔두면 더 크겠죠?